제철 생선이 많이 나오는 그럴 때가 있잖아요. 지금은 갑오징어 많이, 아직은 좀 비싸긴 한데, 지금 갑오징어 나올 때니까. 그때는 일찍 나가야죠. 그래야지 조금이라도 그래도 좀돈 1,000원이라 싸게 살 수가 있으니까. 그리고 지금 젊으니까 바짝 땡겨야죠. 바짝 열심히 해야죠. 이약 물고. 어쩔 수 없어. 발로 뛰는 것밖에 없어요. 이 직종은 진짜. 발로 뛰고, 그리고 사람이 다 해요. 사람 많이 알면은 좋아요. 많이 두루두루 친해지고, 사람 많이 알고, 그 사람들이 가르쳐 줄거 아니에요. 이거 뭐 어쩌다 저것다 다 가르쳐 줄거 아니에요. 그렇게 계속 배워가야 돼요. 오늘은 유난히 주차장이 혼잡하다. 최근 들어 물건도 가장 많이 들어왔다. 이럴 땐더 바쁘게 움직여야 원하는 걸 잡을 수 있는데. 순규 씨는 순식간에 오늘 살 물건 구입을 끝냈다. 다 됐고, 다 됐고, 됐고. 8잔씩 있어요. 혹시 오늘 왜 이렇게 많이 샀어요? 아유, 절반으로 떨어졌어요, 절반. 절반 더 떨어진 건가, 이게? 절반 떨어졌다고? 그치, 절반 떨어졌지, 맞아. 절반 떨어진 게 얼마 순규 씨가 오늘 노린 물건은 오직 갑오징어. 평소 대여섯 가지 품목을 산걸 합친 것보다 더 많이 갑오징어를 구입했다. 야, 진짜 열심히 팔아야겠다. 그럼 파이팅 할게. 아, 진짜 파이팅 했다. 이거 350만인데. 지난 6년간 순규 씨가 익힌 노하우. 이렇게 값이 뚝 떨어졌을 땐 과감히 선택해야 한다는 거다. 닫았죠. 이제 너무 뭐? 많이 샀어. 어떡하지? 어떡하지? 망했다, 어떡하지? 꿀쩍된다. 걱정도 좀 되지만 아무래도 오늘은 예감이 썩 괜찮다. 장보기를 일찍 마치다 보니 평소보다 두어 시간은 일찍 일이 끝났다. 긴장이 풀려선지 졸음이 몰려온다. 과연 저 많은 걸다팔수 있을까? 시장이 텅빈 시간이니 오늘은 가게 앞까지 차를 몰고 들어간다. 평소에다 늘 그렇듯 시장 1등 출구는 승규 씨 차지. 짐 부릴 땐 특별히 신경 쓴다. 지금 이건 뭐예요? 이게 얼음이 있어가지고 물 떨어지면 남 가게에 피해주면 안 되니까. 얼음 선호 자료를 좌판 가득 푸는 게 시장의 첫 일과. 진짜 싸다. 오늘은 마음에 드는 물건을 많이 사왔으니 기대가 크다. 아, 좋죠. 팔색이 싸다 일단 싸니까 누구나 다 먹을 수 있잖아요. 그럼 다 달려드니까. 그리고 팔면 돈이잖아. 아, 그 돈도 그래도 좀 건데. 아니, 뭐 어떻게 장사를 좀 보라고. 승규 씨의 가장 큰 무기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다. 만약에 근데 하다가 안 되면은 척 끌고 나가야지 어떻게? 척 끌고 나가야죠. 나가서라도 팔아야지. 저도 이거 들은 건데 돈은 원래 겁 없는 사람이 번 적이 있어요. 돈 많이 벌어서 뭐 하고 싶어요? 그냥 평범하게 살 거면은 제 새끼들이랑 제 마누라랑 같이 오순도도 같이 살고 어디가 더 아쉬운 소리나 하면 안 되니까 살고, 아니면 전에 말했던 대로 나도 한번 장관이나 대통령. 진짜인데 사람들이 이거만 다 웃더라. 그렇죠. 이제 엄마가 이제 정리할 거 정리하고 엄마 노는 방식 보니까 제가 뭐 그런 서로 터치 안 하기로 했으니까 하고, 저는 이제 무거운 거 힘든 거
돈 많은지 하면 돼요. 저기 영정 뭐 알아서 잘하니까.